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도 강한 햇볕과 따뜻한 바람이 불면서 서울 등 내륙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한여름 같은 이번 더위는 이번 일요일까지 이어진 뒤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만화 캐릭터 라바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대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반기문 위원장은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해 미세먼지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정계 복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눈사람 모양의 소행성 울티마 툴레가 천체 두 개의 병합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또 눈사람 모양 중 큰 쪽인 울티마는 국 모양이 아닌 팬케이크처럼 납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강한 일사가 더해져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0도, 홍천 31도, 광주 29도, 대구 28도 등 어제와 비슷해 덥겠습니다. 반면 기압골 영향을 받는 제주도는 오늘 낮부터 비가 오겠고 전남 해안에도 밤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고온현상은 주말인 내일 충청 이남 지방에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누그러지겠습니다. 광주에 사상 가장 빠른 폭염특보가 내려진 데 이어 어제 서울 낮 기온도 올 들어 가장 높은 30도까지 올랐습니다. 한여름 더위가 두 달 이상 빨리 온 셈인데 올여름 폭염의 예고편이 아닐지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강렬한 햇볕이 도심 거리로 쏟아져 내리고 도로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반소매 옷과 반바지가 어울리고 차가운 음료와 부채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5월 중반에 찾아온 한여름 같은 더위에 올여름 폭염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선풍기 없으면 못 다닐 정도로 더운데 작년에도 더웠으니까 이제는 진짜 걱정이 너무 많이 듭니다. 광주에 사상 가장 빠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데 이어 전국 기온도 크게 치솟았습니다. 서울 낮 기온도 30도까지 오르며 올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의 한여름 날씨입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는 오후 도심 도로 표면 온도는 무려 5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든 날씨입니다. 대구에서 수학여행을 왔는데 서울이 생각보다 더워서 숙소에서 시원하게 입고 왔는데 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곳은 안성 고산면으로 32.7도까지 올랐고 광주 풍암동도 32도를 웃돌았습니다. 그 밖에 의성 31.5도, 대전 30.8도, 전주 30.6도, 서울 30도 등 올 최고를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강한 일사에 중국에서 유입된 뜨거운 바람이 더해진 것이 원인입니다. 때이른 더위 원인은 맑은 날씨에 강한 일사 영향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최근 중국 내에 뜨거운 공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일부가 서풍 계열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돼 두 달 일찍 온 한여름 더위는 이번 일요일까지 이어진 뒤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름이 시작되는 다음 달에도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 있어 올여름도 시작부터 더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큽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대선 잠룡으로 분류되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정계 복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인기 만화 캐릭터 라바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하는 등 대외 활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중도 사퇴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그가 인기 만화 캐릭터 라바와 함께 포토타임을 가졌습니다. 국내 인기 애니메이션 주인공 라바를 국가기후환경회의 홍보대사로 임명한 겁니다. 라바 위촉식에 이어 반 위원장은 언론진흥재단 초청 포럼에서 범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들을 없애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대한 작업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과 국민이 모두 같이 풀어가야 하는 일입니다. 기후환경회의는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이달 중에 국민참여단 500명을 모집하고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반 위원장은 다음 달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 인사와 미세먼지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계 복귀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나마 이제까지 제가 싸워왔던 여러 가지 어떤 제 자신의 개인의 어떤 인테그리티나 이런 것 다 망하고 또 잘못하면 이게 유엔 사무총장을 하던 사람으로서 유엔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제가 겁이 드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이반타이반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반기문 위원장. 올해 초 6일 연속 비상 저감 조치가 발효될 정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반 위원장의 정계 복귀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주개발을 혁신성장의 기회로 삼아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콜레드 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불 우주포럼에 참석해 혁신적 기술을 가진 민간업체가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신기술이 상상 속의 우주를 비즈니스 모델로 바꾸고 있다며 한국의 ICT 저력과 우주강국인 프랑스의 협력은 양국의 우주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불 우주포럼은 지난 2016년 한불 수교 10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처음 열렸으며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럼 여기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혁신적 기술을 가진 민간 기업체가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혁신 성장의 기회를 삼고자 금년 초에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략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간의 출연년 중심의 국가주도 우주 개발을 민간으로 전환을 하고 혁신적인 우주산업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국 1위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현지 시간 16일 삼성전자의 5G 폰인 갤럭시 S10 5G 판매에 들어갔다고 미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BC는 삼성 5G 폰이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첫 5G 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버라이즌은 삼성 5G 폰을 $1,299에 이보다 저장 용량이 2배 큰 버전은 $1,399에 판매합니다. 눈사람과 비슷한 모양을 띠어 이목을 끌었던 소행성 울티마 툴레가 천체 두 개가 병합돼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 나사와 사우스 웨스트 연구소 등 공동 연구진은 우주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가 보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울티마 툴레가 천천히 접촉하고 이후 병합해 길이 30여 킬로미터의 천체를 생성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울티마 툴레는 공 모양이 아니라 납작한 모양이라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나사는 지난 1월 울티마 툴레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눈사람 모양 가운데 큰 쪽은 울티마, 작은 쪽은 툴레라고 과학자들은 이름 붙였습니다. 오는 7월부터 만 45살 이상인 여성도 난임 치료 시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난임 치료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7월 1일부터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라는 난임시술 관련 연령 제한이 폐지돼 만 5살 이상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신선배아 체외 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 수정과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추가 확대됩니다. 시술비 본인 부담률은 만 45세 이상 여성에게는 50%를 적용하고 44살 이하 여성의 경우 기존 횟수는 30%, 추가 횟수에는 50%를 적용합니다. 신생아는 생후 4주 안에 반드시 결핵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이 예방주사를 공급하는 업체가 돈을 더 벌려고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했던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2, 3년 전에는 신생아에게 결핵 예방주사를 맞히고 싶어도 못 맞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백신 공급량이 턱없이 줄었기 때문인데 이유를 알고 보니 터무니없었습니다. 공급업체가 다른 비싼 백신을 팔려고 의도적으로 그랬던 겁니다. 당시 공급업체인 한국백신은 9개의 얕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약물을 주입하는 경피용 BCG 판매량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불주사로 불리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무료로 맞을 수 있는 피내용 BCG 공급량을 줄이고 급기야 중단까지 한 겁니다. 한 10개월 기간 동안에는 피내용은 이제 시장에 전혀 없었던 거죠. 전부 경피용으로 도장형 이제 백신만 맞았던 겁니다. 경피용 BCG는 지난 2016년에 부작용이 보도돼 신생아 부모들이 접종을 꺼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비소도 검출돼 논란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추가 비용을 내고 경피용 BCG를 선택한 부모들 덕분에 당시 한국 백신의 월 평균 수익은 이전보다 60% 넘게 급증했고 7억 원이 넘는 독점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신생아 부모들의 원성에 정부가 경피용 BCG까지 석 달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느라 세금 140억 원도 낭비됐습니다. 공정위는 한국 백신에 과징금 9억 9천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도 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극소량의 물만 닿아도 쉽게 녹슬는 분유통 문제, 저희가 연속으로 전해드리고 있죠. 업체는 부모들이 아무리 조심해도 분유통에 물기가 남아있거나 실내가 습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분유통을 개선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이형원 기자입니다. 분유통 상단에 심하게 녹이 슬었습니다. YTN이 취재에 나서자 업체는 소비자의 책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유 숟가락을 씻은 뒤 물기 제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분유통에 올려놓으면 녹이 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단에 말려야 되거든요. 물기가 조금이라도 만약에 여기 밑에 들어가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업체 측은 실험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가습기를 틀면 실내 습기가 올라가 분유통에 물 5ml만 떨어뜨려도 사흘 만에 녹이 슬었습니다. 제조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항변하려고 분유통이 부식에 취약하다는 점을 자인한 셈입니다. 그 틈으로 스며들었다고 가정을 해서 신생아를 키운 환경에서 노출이 돼 있었다고 한다면 캔에서의 이 그 녹이 쓸 수 있겠는가를 저희가 한번 해본 겁니다. 녹이 쓸었습니다. 소비자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어떤 부모가 분유통을 가습기 옆에다 보관하겠느냐는 겁니다. 항상 환기를 시키고 항상 문을 열어놓는 상태고 내가 부주의로 그랬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업체 측의 논리대로라면 장마철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평소 가습기를 틀어놓는 것보다 실내 습도가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실내도 거의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90% 이상 상대 습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가습기 집에서 쓸 때라고 해봐야 70% 이상 저 같은 경우 올라가는 경우를 못 봤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장마철에 분유통에 녹이 슬었다는 불만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녹슬었다는 클레임은 작년 장마철에 한 건이 있었고 소비자가 내 보관 더 잘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도의적 차원에서 교환을 해드린 건으로.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분유통 자체에 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습기를 안 틀어도 혹은 내 집에서 특별히 제습기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60, 70% 습도가 나오는 나라에서 그러면은 금방 녹이 쓴다는 얘기인데 규정대로 만들었는데도 녹이 쓰는 제품이라면 그 자체로 설계상의 하지 아닌가요? YTN 보도 이후 업체 측은 분유통에 녹이 잘 슬지 않도록 개선책 마련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이면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최근엔 다소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한 번쯤 파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은 왜 파랗게 보일까라고 궁금했던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S에서는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